안녕하세요, 순아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돼요. 상문이 무엇인가? 아니면 상문은 꼭 굿이나 치성이나 뭔가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여러분한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18년도 무술년을 보니까 상문과 오기가 두루는 띠가 있더라고요. 쥐띠도 그렇고 돼지띠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상문을 그냥 지나가는 연고차를 봐도 상문이 탈 수가 있고 TV에서 그 장례 치르는 장면만 봐도 상문이 탈 수가 있고 또 핸드폰으로 드르릉 누가 죽었어, 친구야. 이래도 상문이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봐도 상문이 타요. 근데, 상문이라는 것은 제자도 제일 무서워해요. 오기하고 상문이라는 게 있는데, 오기는 동서남북에서 나쁜 기운, 귀신이 이렇게 나한테 자꾸 방해를 하는 기운이고, 상문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행해지는, 누가 돌아가셔서 참석을 했던, 들었던, 보았던, 이렇게 해서 막아지는 게 상문이에요. 근데 상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타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집에 잠깐,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이상 행동이나 이상 현상이나 아니면 평소에 없었던 일이 돌발적으로 벌어진다던가, 이렇게 미스테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듣기만 해도 내 재수가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년에는 두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상문에 오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무조건 갔다 와서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에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다던가 누가 애를 낳아서 뭐애 병원에 입 뭐, 병문안을 갔다던가, 이렇게 굳은 일에 갔을 때 타고 두르는 게 삼신부정과 상문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똑같이, 평일처럼 똑같이 아무 기운도 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도 잘 불리다가, 손님도 잘 점사도 잘 나오고, 손님도 예약이 줄 이렇게 오다가, 상문이 딱 법당에 들어치면 오시는 분도 전혀 없고 점사도 잘안 나오고 예약도 취소가 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재수가 탁 막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운이 뭐든지 더디게 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이 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개인 개인마다 좀 틀리니까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친구 아버님이 상을 입어서 이제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갔는데 내가 갑자기 뒷골이 땡긴다. 이거 상문 들은 거예요. 또 어지러운 기운이 조금 비친다. 그것도 상문 들은 거예요. 어깨가 좀 뻐근하다. 상문 든 거예요. 그리고 구역질이 좀 난다. 이것도 상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자꾸 처진다. 만사가 귀찮게 막 처져. 기운이 없고 좀 처지고. 밥맛도 없고 이런 건 상문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한쪽으로만 머리가 이제 너무 아프게 쓰시느냐 덜 아프게 쓰시느냐 그 차이지만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상문의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상문을 탄 거예요. 그럴 때자 처음부터 상문을 방지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갔다 오셔가지고 혹시나 가실 때 준비를 못하고 가셨으면 갔다 오셔서 잠깐의 비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팥콩 알죠? 팥 우리가 팥죽 끓일 때 먹는 팥 팥을요 가실 때 매달만 주머니에다 넣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신다. 그러면 병원 입구에서 팥알을 내 몸에 앞으로 매달을 뿌리세요. 그러면서 왼발로 걷고 들어가세요. 나오실 때 나머지 있는 팥을 등 뒤로 부르시고 오른발로 나오시면 많이 소화해져요, 상문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갔다 오셔서 집으로
주거하는 집으로, 주택으로, 내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목욕탕이든 편의점이든 어디 잠깐을 거쳐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쁜 기운이 이제 거쳐서 정화가 되어서 가는 거고, 갔다 오셔서 3차적으로 집에 가셔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장례식장에 입고 갔던 옷을요, 다음날 입거나 장롱에 걸거나 다른 옷과 합수를 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이라는 곳은 무의 공간이에요. 다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신적으로 말하면 선왕 군웅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변기 위에든지, 화장실이라고, 욕실이라고 그러죠. 욕실 위에든지, 화장실이라고 몫을 진 곳에 그 옷을 입고 간 것을 양말, 속옷, 겉옷까지 전부 해서 벗어서 하루 놓고 드라이클리닝을 하시든, 이제 빨래를 세탁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상무는 다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 그렇게 하고도 이제 내가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 아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집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나서 집에 굵은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을 희석을 하세요. 이제 이런 뭐 바가지 이런 데다 물을 뜨셔서 소금에다 소금을 하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물로 이렇게 우리 등물 하듯이 어렸을 때 하듯이 이렇게 샤워기를 하지 마시고 바가지로 그 물을 뜨셔가지고 머리 위를 이렇게 찌그리세요. 세 번 정도를 찌그리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뭐가 낀 것처럼 무거운 것도 상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상가집에 와서 꿈자리가 험한 꿈을 꾼다든가 쫓기는 꿈을 가위를 눌린다든가 이럴 때도 이 방법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소금 하나로, 소금 한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이 꼭 뭔가를 지성이나 뭘 풀지 않아도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자, 내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 요즘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례사들도 많아요. 직업이 그런 분들은 치르고 있고, 현관문은 좋은 기운이 두르는 집의 현관이라는 것은 현관 입구에 신발 정리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만, 어느 집에 가보면 이렇게 잔물건들을 뭐 신문지 박스 이런 걸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현관을 막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현관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이 오는 기운이에요. 출입문에서 오기 때문에 조항, 84,000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곳과 그 현관은 항상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 철이 됐다던가, 또 이제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뭐 굳은 데 많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뭐 그런 일을 많이 가는 분들이라, 또 장례사들이나 보면은 소금 두 컵을요, 굵은 소금이어야 돼요. 굵은 소금 두 컵을 현관문에 좌측 우측에다가 종이컵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소금은 정화 역할을 해요. 오면서 소금이 그 나쁜 기운을 한번 걸러서 내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제가 사람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한번 정화를 하기 때문에 나쁜 기운들이 통과가 할 때 한번 걸러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고요. 소금으로 인해서 부정을 막고 악기를 막고 착기를 막고 하는 제자들도 소금으로 그런 비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대신 가는 소금이나 꽃소금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김장 배추 절일 때 쓰시는 굵은 소금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꿈자리가 너무 산란하고 또 가위를 눌리고 또 어디 굳은 데 갔다 와서 내 몸이 처지고 그럴 때는 소금물로 이렇게 좀 진하게 타서서 그 물로 샤워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 물로 샤워를 두세 번을 하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준비를 못하고 가셨어.
약간 밭이라든지 뭐 개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웬만한 가정에 밭 같은 거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센스가 있어서 가신다면은 이제 옷을 준비하실 때 안쪽 수건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남자들 구차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밭 같은 거를 넣어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갑자기 가게 되면 오실 때 이건 너무 심하게 막 구역질이 나든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가 너무 막 급속도로 피로가 온다든가 다 상문이니까 그럴 때는 집에 신문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문이라면 신문을 이렇게 찢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찢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금이 많은 그러니까 글 화보가 많이 나온 쪽이면 안 돼요. 글씨가 많은 쪽을 찢으셔야 돼. 그럼 우리가 상문경이 있어요. 동방의 청재상문, 남방의 적재상문, 북방의 북재상문 이게 상문경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상문을 풀때 쓰는 경이에요. 그 경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다 합쳐서 상문경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문경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집에 이 신문지 글자 많은 곳에 꼭 신문지여야 돼요. 거기에는 활자를 쓸때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고 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집안을 둘,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 것을 방법을 안고 왔기 때문에 집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상문이 어디를 거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집안의 다른 식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문지를 찢어서 방을 둘러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둘러낸다고 둘러낼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찢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불을 붙이면 호로록 타버려서 안 돼요. 이걸 조금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조금 감으시면 더디하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후라이팬이든 남비든 안 타는 이렇게 그릇을 옆에다 대고 그냥 집안을 둘러서 현관 베란다까지 이 출입문까지 나오면 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집은 흙이 나올 것이고 나오면 거기다 놓고요. 다 타기 전에 놓고 왔다 갔다를 세 번을 하셔서 그 타는 것까지 보고요. 이제 쓰레기는 다 청소를 해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쓸어서 그 재를 바로 밖에다 못 버린다면 본인의 화장실에다가 쟤는 화장실로 나가잖아요. 꼭 화장실 변기에 넣어서 물을 내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상문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도 상문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제자의 몫이에요. 제자들이 풀어주는 몫이니까 웬만한 상문은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상문의 기운이 닿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환자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잘 되던 것도 막힐 수가 있고요. 잘돼 나가던 것도 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부부간에 갈등을 오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 몸으로 받는 것은 이렇게 아까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금하고 신문지 한장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먹듯이, 감기약을 먹듯이 치료가 처방이 되니까 그렇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얘기할게요.